봐주질 않아요. 너무 혹독해요. 코할 때까지 시켜야 훈련이지. 20살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일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걸캅스에서 미영 배역을 맡은 스턴트우먼 유미중입니다. 스턴트맨, 스턴트우먼은 영화에서 배우가 하기 위험하고 어려운 동작들을 대신 연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신을 소화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걸캅스는 여자 형사 두 명이 악당들을 제압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라미란과 이상정 씨가 주연인 영화이고요. 다 정말 열심히 트레이닝 하셔서 시원하고 통쾌한 한 방을 날리는 액션입니다. 제가 걸캅스라는 영화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선 주연 배우인 라미란 선배님을 이제 작년 가장 더운 여름에 3개월 동안 트레이닝했습니다. 선배님이 젊은 친구들도 정말로 하기 힘든 훈련량을 하시면서도 그 나이가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안 하셔서 너무 많은 부분 가르쳐 주셨고 또 영화에서는 몸을 사리지 않고 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멋진 액션을 보여드리겠다는 그런 저희 첫 만남 때 다짐처럼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연기를 해주셨어요. 아니요, 후회한 적 많아요. 후회한 적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날들을 후회하고 앞으로도 후회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돼요. 저는 이 일이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액션을 잘 디자인하는 무술 감독이 되고 싶습니다. 후배들이 다치지 않고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잘 낼 수 있는 영리한 무술 감독이 되고 싶어요. 스턴트우먼 유미진님의 엔딩 크레딧을 응원합니다. 파이팅!